안고 아껴주는 법. 세월은 왜 처럼 늘 날 기다려주지 않고. 공명이까지 대단하네. 안 올라가나? 흘러갔는지 약속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노래 부르면 네. 감정이 없대요. 감정이요? 감정하면 또 난데. 아, 미쳤다. 제이스님. 노래 살짝 울면서 불러야 돼요, 노래가. 제이스님. 네네. 되게 사이코패스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 그럴 리가요. 조용해 주시고요. 저희 머랭님의 감정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네요. 감정을 한번 해볼 테니까 보여주세요. 네. 한번 제가 듣고 판단해 볼게요. 그냥 노래 부르면 돼요? 네네네네. 아니 사람 너무 많다. 그냥 노래 부른다고 이가 일단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몰입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네. 예, 몰입이 되게끔 좀 불러보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예, 시작. 이젠 180도 달라진 너의 표정 그 말투 너무 따뜻했던 눈빛 네 향기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달라진 우리 사랑 또 추억 아직 그대로인데 난 이젠 180도 변해버린 지금 너와 나.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는 거는 약간 극과 극이라서 진짜 감정 없이 부르면 이젠 180도 하면서 약간 동요처럼 불렀겠죠. 네. 이상하게 부르시지도 않으시고 뭐 감정 괜찮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여기 풀이 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예. 제가 완전 다 가성 소리여가지고. 소리가 가성이라서? 방금 쓴 게 다 가성이에요. 괜찮아요. 가성 써도 나쁘지 않아요. 여자는 약간 가성이랑 진성이랑 이렇게 좀 맞죠 맞죠. 예, 넘나들면서 하는 거잖아요. 울림통이 원래. 큰 사람 또 다르죠. 아 왜요? 아니 자꾸 살이 넣길래 재밌어가지고요. 아, 예. 아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은 가성 난다니까. 제이슨님. 네. 불알 잡아당기기 전에 그런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진짜 옆에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게 되게 꼴보기 싫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예예. 예. 네, 아 저도 근데 가성 좀 해가지고 해보세요. 위험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슈스케에서 자리는 그 새끼 같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목 상태 안 좋아요. 노래 이어부르기 방에서 노래 좀 불러가지고. 아니 나울님. 예예. 예. 노래 좀 부르세요? 잘하죠. 아 좀 살짝 전문가인 척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전문가가 네. 맞고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이 그 토크온 내에서는 권위자예요. 노래 쪽으로는. 아 맞아요? 예예. 예. 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기를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공기총을 한 대 맞을래요, 님? 아니 뇌에 빵꾸가 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네. 여자 발라더 중에서 정말 감정 몰입을 잘하는 가수는 다비치의 이혜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뭐 일단 대표적인 영상으로는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해바라기 같은 경우 굉장히 몰입이 좋았죠. 근데 다비치는 강민경인데 이혜리가 더 노래 잘하잖아. 아 근데 얼굴이 감정 그냥... 얘기하는 건데 제이슨님 미친 새끼세요? 아니 미치신 아니, 거 아니죠? 강민경 좋아해가지고 예 강민경은 저도 좋아하는데 네네 예, 가창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모자라신 분 같으니까 좀 적당히 껴주세요. 예. 아 미안합니다. 꾸꾸까까 뭐... 아 이천나울님 예예 저 그럼 저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님은 아, 뭐... 아까 내 평가를 내렸잖아요. 아니 제 주곡으로 부르려고 서쪽 하늘 불러볼게요. 아 알았어요 해보세요. 그냥 이 부분부터 해서 사랑하는 날 거기부터 하세요. 시작. 사랑하는 날 미친 새끼 너... 아니 아직 병신 새끼 데... 아, 왜 그러세요? 개한심한 새끼 들어주세요. 나가 뒤져요 개새끼야. 아, 제가... 개한심한 새끼 그러다가 가성으로 같은 새끼. 바꾸거든요. 도라이 새끼 다시 불러봐도 돼요?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안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날 거기부터 님의 발성을 제가 뜯어 고쳐드릴게. 저 그 노래 몰라요.
아 비행신 새끼 가리는 거 존나 많네. 저 포장마차 해야 돼요. 포장마차. 포장마차 하세요. 오케이 시작. 아니 그냥 포장마차 거기부터 하세요. 반주 틀고 또 가오 잡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봐봐 발성이 약해 지금도 말했잖아. 이거 발성이 약해요. 님 부르는 게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자리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때 그 자리에서 좀 답답해요. 예.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느는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저는 안 답답하잖아요. 뭔가 좀 뻥 뚫리네요. 그럼요. 시원하게. 그럼요. 그래. 그래서 김범수가 김현우가 야무진 발라더라는 거예요. 안 돼. 아, 진짜 달라요? 그럼요. 많이 달라요. 님이 지금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방장님 달라요? 전 확실히 다르죠. 모르겠죠. 안 듣고 이게 있었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가? 저 안 듣고 있었다고요? 미친. 아니 제가 아까도 제대로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안 듣고 있었다고요? 아니 제 그게 아니라서 안 듣고 있었어. 아 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면 잘 안 들으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개미친년. 꼬꼬까까.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시아님은 이렇게 그 발성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 소리를 내도 이게 뻥 그러니까 뚫린 소리를 내야 된다고. 목이 자체가 좀 이제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소리도 네. 본인이 평소에 말하는 음성조차도 답답해요. 평소에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노래할 때도 그게 안 나와요. 존니 한번 해보세요. 존니 뭐 존니 존니 사랑했어. 지금도 봐봐. 존이 사랑했어. 아니지, 사랑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 님이 약간 답답한 그 소리가 들려요. 존이 네. 이게 아니라 존이 사랑했어.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다던도. 오 잘한다. 지금 누구 보고 잘한다고 한 거예요? 저 보고. 시아님. 미치셨나? 저게 잘한다고요? 아니, 일반인 치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걸 보고 잘한다고 하기에는 감정이 부족해. 감정이. 님 실력이 훨씬 좋아요. 만약에 말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야. 만나가. 아 병신짓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못난 짓 하세요? 만약에 말이야. 우리 아우 답답해. 아 씨 개 답답하네. 아 너 조용히 해봐. 내가 조금 어렸었다면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우리 존나 변비 걸린 거 같아.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이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아 답답하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말야 이렇게 하신다고요 님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왜 인정 좀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와 진짜 개답답하네. 감정이 부족해. 감정이 감정이 아니에요. 닥치시고요 님은. 그게 아니라 시아님이 배울 자세가 안 되고 약간 본인 뽕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노래 존나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 근데 진짜 못한다고 생각해서 아니야 제가 예전에 님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피드백을 받고 제대로 된 발성을 찾았어요.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럼요 꼬꼬까까. 만약에 말야 우리 어떤가요?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역같네요. 감정 많이 싫어가지고. 만약에 말야. 근데 코트님 어땠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곰충 지렸죠?
아니 근데 이거 좀 사실 방금 진짜 그 육성이 탄탄하지 않았나요? 아니 코트님 근데 좀 곰충이에요. 탄탄한 그 소리죠 이게. 맞죠? 아니 만약에 아니라... 말야 이거보다 코트님 그 몸 자체 만약에 나오는... 말야 우리 조금 멀었었다면 아 그럼요 로댕님 잘하시네. 아니 로댕님 잘하시네. 방금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로댕이 한 번 더 만약에 말야 봐 보세요 저게 발성이에요 니마 시아님 시아님 야 너 소리 한번 질러봐 시아님은 소리 못 내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지금, 네네 맞아요 맞아요 자꾸 이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럼 발전이 아, 없는 거예요 시아님이 아니 받아들이고 있잖아 지금 님은 동 님은 애국가 부를 때도 그래 불러요? 동해 물개 백두산 이렇게 부르세요? 네 아니 저 혀가 존나 길거든요? 혀가 길다고요? 네 혀가 존나 길어요 그냥 아 부럽다. 근데 이게 혀가 똥 되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약간 뚱뚱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목구멍을 막고 있지 않느냐? 네네네네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저도 혀가 좀 뚱뚱한 편이거든요? 그때는 엄지손가락으로 혀 뒤끝 부분을 한번 꽉 눌러주세요 그니까 그 그리고 냄새 맡아보세요 개 똥꾸렁내 나죠? 긴 혓바닥으로 귀도 탁 막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꼬꼬까까 자 그럼 나였으면을 한번 해봅시다 나였으면 시아님 나였으면 시작 나였으면 또 저지랄하네 아 승질나네 진짜 이제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나기도 해왔죠 무리는 남아 이런 식으로 들린다고요 아니 좀 고치라고요 그거를 아니 그게 안 된다고요 저거 나를 너가 아니라 나로 하라고 너나 아 로댕님 방금 건 저 아니었어요 나댈 때 나셔야 되는데 오케이 깨끗바빠 예, 확인 깨끗바빠 확인 예예 자 보여드릴게요 한 잔을 앓고 있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없죠 절 인정할 사람 세상은 제 맘 미친 장난으로 만들겠죠 약간 이게 가성이랑 진성이랑 섞여가지고 소리가 되게 앙칼지죠 이런 게 발성이라고요 자리나 아이씨 오 쉣. 어때요? 오, 저의 제 가성. 제이슨 님 좀 목소리가 좀 잔인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꼬꼬까까. 예, 이번엔 제가 그거 보여 드릴게요. 진성으로 이루어진 노래.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 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우스운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길. Good job. Good job. 오케이 오케이 기저귀 좀 갈아입고게요. 님들아 이게 발성이 진짜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겁니다 발육도 중요한가요 혹시? 발기가 중요하죠 꼬꼬까까 자 이게 또 진성이 이런 겁니다 자 저 진성 싹 또 보여드릴게요 진성으로 좀 높은 음 안 올라가던데 아 전 됩니다 대파활량 문제인가요? 아니야 이건 이제 좀 소리 포인트를 좀 이제 앞니빨이었다면 여기서부터 네. 이제 약간 목젖 위쪽. 예. 약간 미천장? 뒤통수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두성이 나는 거죠 두성. 진성에서 자연스럽게 두성으로 넘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널 멀리하며 혼자 있는 날 믿어줘 사랑의 첫 느낌 그대로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제이스님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방금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소리 저도 살짝 코맹맹이 소리 났는데 예 그 부분에 좀 포인트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판단 매 순간순간 부를 때마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럼 아. 양다이얼 창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다이얼 창법. 양다이얼은 좀 다르죠. 양다이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양다이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믹스 보이스의 그 아주 귀재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믹스 보이스를 정말 야무지게 잘 써요. 이 진성이랑 가성을 섞어가지고 아주 비율 좋게 정말 듣기 좋게 내거든요. 이게 진짜 가성인가 진성인가 헷갈릴 정도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양다일 거 그 부분 한번 해보시죠. 맨 마지막 부분. 저는 이 부분 듣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이걸 라이브로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역시 서울예대라. 서울예대 클라스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내보세요, 여러분.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아, 미친 새끼세요? 당신은 내겐 힘이 힘이 힘이. 아, 진짜 힘드네 이거. 예. 근데 코트님도 그 성악 발성하시면 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양다일처럼 안 부르고 제 스타일대로 하면 하죠. 세게 부르면 가능하죠. 저는 내겐 의미도 없어. 땡 탈락. 예, 그 의미 부분이 약간 어떤 새끼가 탈락이라고 하셨죠? 저 새끼예요, 저 새끼. 미친 새끼신가? 제가 이 방에 지금 제일 권위자인데. 하이. 저는 저는 내겐 의미도 없어. 아 소리 갈라지네. 예. 아 좀 짜증나네. 예. 원래 잘하거든요 제가. 박진식 저 노래 한 곡 부를게요. 예예 예. 나는 나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나비요? 혹시 그 네네. 윤도현 노래인가요? 맞죠 맞죠. 때려치시면 안 될까요? 아니 한 곡 듣고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정말 평가를 하기 싫네요. 나는 예. 나가주시면 안 돼요. 나는 나비가 아니라 나는 나가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모습이 보이지 아, 않아. 아 씨발 그냥 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 앞이 안 보이네요. 진짜 앞길 안 보이는데요. 예. 꿋꿋하게 할게요. 좋은 거 알려주세요. 아주 작은 애벌레. 진짜 애벌레 같으신데요? 그 애벌레 같은데요? 꾹꾹까까. 봄바람이 불어오면 지금 충분히 힘겨워 보이시는데. 예예. 예.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아라 활짝 펴고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 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린가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시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돼 없는데 너를 안고 아껴주는 법 세월은 왜 철없는 날 기다려주지 않고 공명이 여기까지? 대단하네. 안 올라가나? 흘러갔는지 약속해 아 박수 거의 나는 나비급이야. 근데 백태는 여전하시네. 지렸죠? 아니 인천 나홀림 그게 이거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여러분들 아니,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의 나는 나비 어떠셨어요? 그 역 같았어요 그거는. 아 인천 나홀림 예 제가 진성으로 고음이 안 올라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 다시 태어나시라니까요. 에? 가성은 올라가거든요? 아 문제가 뭐죠? 태어난 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러. 아몬드 강퇴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강퇴해 주시죠. 아. 양다이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양다이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믹스 보이스의 그 아주 귀재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믹스 보이스를 정말 야무지게 잘 써요.
이 진성이랑 가성을 섞어가지고 아주 비율 좋게 정말 듣기 좋게 내거든요. 이게 진짜 가성인가? 진성인가?